그 며칠 전 경기 때 선풍기를 들고 왔어요. 네. 그 선풍기를 어디서 갑자기 가져왔는지? 오승환 선배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네. 좀 고민을 하다가 선물로 주신 김에 이거를 한번 세레머니로 만들어보자. 여름이고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홈런 쳤을 때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하려 했는데 형들이 그걸로 카메라맨 하라 해가지고, 네, 앞으로 저는 선발 등판 없는 날 이제 항상 선풍기를 대기하고 홈런을 치길 기다리면서 이제 홈런 치면 다음에는 저희 감독님 앞에까지 가서 카메라맨처럼 이렇게 더우니까 시원하게 바람을 이제 날려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선풍기 사준 오승환 선배님한테 하고 싶은 말? 아, 그리고 이 신발을 써줬거든요, 선배님. 와, 네, 선풍기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께서 신발도 사주시고, 이제 저희 어린 투수들이랑 이제 선배님이랑 일종의 약간 잘할 수 있는 그런 내기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였는데, 그거를 시즌 초에 해가지고 네, 선물 받았습니다. 네, 선풍기도 선물해 주셨는데, 1분짜리요, 우리 이거. 진짜요? 1분 넘었어요? 1분 지금 20초 넘어가고 있어. 2분 해. 부캐넌도 2분 넘었더만. 이, 그러면 쇼츠가 안 돼, 우리. 이렇게 하면 돼. 예, 예, 좋게. 이거거든. 선배님께 선물. 무선이에요, 무선. 네, 무선이라서 아주 편리하고, 네, 많이들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풍기 광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 삼성 선풍기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뭐, 10승, 아, 맞아. 오늘 10승 됐으니까. 공, 다른 공은 있어요? 없어요. 공 왜 없어요? 그러게요. 민호 형이 가져갔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어.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뭐 10승? 무슨 뭐 기념구 챙기나요? 10승을? 모르겠어. 네. 어 맞네. 공 어디 갔지? 민호 형이 끝나고 가져가셨네. 정신이 없어. 네, 정신이 없었어. 내 새공 하나 훔쳐와야겠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의미 없다, 대가. 20승 하면 되지. 뭐 없으면 없는 거죠. 불하기. 10승 해서 너무 기분 좋고, 10승은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영생을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후반기에도 힘내서 후반기도 10승 할 수 있도록. 그럼 20승이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도쿄 가서도 지금 이 머리 스타일 유지하실 건가요? 왜요? 머리 스타일이 어때서요? 아니, 계속 자를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기르고 야구 잘 되잖아. 작년엔 자르고 못했는데 올해는 안 자르니까 계속 야구 잘 되더라고. 조금씩. 다시 기르려고. 다시 기르려고. 전반기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